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난 여수 산단의 한 화학공장입니다. 공장 밖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이 누런 액체로 뒤덮였습니다. 공장 배관에서 터져나온 유독물질이 수십 미터 떨어진 공장 밖에까지 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4명의 협력업체 작업자들은 발암물질인 부타디엔 가스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가 냄새가 나고 뿜어져 나오는 액체가 크레인 지붕을 막 덮어버렸어요. 저쪽으로 막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어디로 볼 재료도 없었고. 업체 측은 열 교환기 교체 작업 중 크레인이 배관 밸브와 부딪혀 2분여 동안 유독물질이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중량물을 이동하는 와중에 아마 배관을 지금 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들은 크레인과 충돌 없이 갑자기 누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과 함께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